소세지 먹어볼까? 성 베네딕토 수도 사드레 소세지. 독일 정통 소세지의 맛을 살려줄 맥주도 준비했지. 와, 우리 애들이 진짜 잘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분도 소시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지가 총 4종류가 있는데 얘는 워터프라잉으로 해서 노릇노릇하게 한번 구워봤고요. 얘는 따뜻한 물에 데워먹는 용도. 그래서 90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딱 담가서 얘가 이제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봤고요. 얘네 둘은 이미 익혀져 있는 거라서 이대로 썰어서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얘는 밥도둑 개념보다는 약간 맥주나 와인의 안주로서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일 맥주 그리고 한국 맥주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렵게 구한 테라 병따개, 이걸로 따면 소리가 아주 뽕 난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시한 특별 게스트 모셔봤습니다. 짜잔,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아담 알겠다. 자칭 맥순이, 맥주를 사랑하는 여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세지를 같이 먹어보면서 간단하게 맛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알았죠? 네. 응. 맥주 먼저. 뭐야? 오, 대박! 야, 아니 소리가 이러니까 갑자기 막 엄청 맛있어 보이네. 일단 한잔 하시죠. 짠! 장난이다 그치? 너무 좋아하는데요? 애들 재워놓고 먹으니까 꿀맛이야. 그래. 자, 그럼 소세지 먼저. 와, 진짜 담백하다. 자기 한번 먹어봐. 사실 원래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 도시락으로 이런 거 싸주면 안 먹고 친구들 주고 그랬었대요. 내가 친구였어야 되는데. 먹어봐요. 독특한 향이 있는데? 그치, 살짝 이국적인 듯한 그런 향이 나는데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지. 씹을 땐 팍팍 터지는데 찔은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응. 자, 이번에는 따뜻한 물에 데워 먹는 거. 얘는 되게 왜? 식감을 전달해 드리는 거 되게 탱글탱글. 아, 왜? 아, 왜 그래? 먹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너무 웃겼어. 알았어. 나가. 나가. 아, 얘는 식감이 또 완전 다르네. 진짜 부드럽다. 여기 있는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묵이랑 시폰 케이크? 약간 그 중간쯤에 있는 탱글한데 엄청 부드러운 그런 맛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그 이국적인 향이 나면서 진짜 담백합니다. 짠! 아, 진정 되셨어요? 나 데려가도 돼요? 네네. 먹어봐요. 이거 자기 건가? 아, 엄청 부드럽지? 응.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지? 고기인데? 그치? 아까 내가 말하기를 어묵이랑 시폰 케이크 같은 거의 중간 느낌. 천재다 진짜. 정확하지? 시폰 케이크가 엄청 부드러운데 살짝 탱글한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야. 이제 전통. 얘네도 전통이긴 한데 얘가 완전 오리지널. 이런 단면이고요.
야, 얘는 호불호가 있다. 얘는 짭조름하네. 아, 그래서 얇게 썰어 드세요라고. 그런가 봐. 그래서 얘는 짭조름하고 그 향이 이거보다 두세 배 정도는 강해요. 그 향신료의 향이 코를 빡 때리네. 아, 그래. 자기 한번 먹어봐요. 나 완전 호. 와인 먹고 싶은 맛이다 이거. 아 그래요? 일단은 같이 먹어보고. 그래 맥주랑 먹어보자. 얘는 크롬바커 독일산 맥주입니다. 짠. 짠. 아니 이 향이랑 맥주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이 향이 돋궈주는 것 같아요. 아까는 향이 되게 세다고 느꼈잖아요. 한입 가득 입안 꽉 차게 무르니까 그랬는데 요만큼 조금씩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럼 이제 한국인의 입맛을 단면이 이렇게 좀 더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빨간색도 있고. 아 진짜 익숙한 햇맛. 크게 먹어도 괜찮아요? 응. 얘는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는데?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그치? 진짜 익숙한 맛이지? 진라면 완전 똑같은데 갑자기 엄청 익숙한 맛이 나요. 그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뭘 하나를 먹자고 하면 얘를 맛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다. 독일 정통 소세지. 자기는 어때요? 나도 뭔가 술 안주로 좀 특별하게 분위기를 내면서 먹고 싶다 이러는 무조건 나는 이거? 맞아요. 어. 거부감 크게 없이 색다른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